시간이지만 순식간에 같은 내용 두번 빠르게 반복할 거예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봅시다. 시작할게요. 3위 인고. 미인 어디가 있냐? 어이쿠야. 이렇게 잘려야 되겠지. 3위 인고.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미인 누구? 여기에서 임금이에요. 임금을 생각하는 곡, 노래라고 되어 있고, 글의 종류로 따지면 가사예요. 3위 인곡은 선조 때단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50세의 전남인 창평에 은거하면서 지은 가사다. 임금을 향한 충절과 님을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에 의탁한 기대어선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 주인님, 임금, 충신이 주인님, 임금님, 연, 사랑해요, 라는 노래. 충신이 임금님, 사랑해요, 노래.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어머,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얘기죠? 시간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인 거네? 위에다가 삿대질해 놓고 뭐라고 할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따른 시상전개. 요거를 조금 폼나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추보식 구성. 이러한 말들을 또 써주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뛰어난 우리말의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속편 속미인곡과 함께 문학 최고의 가사 문학 최고의 걸작 짱이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정과 정곡 우리 시가의 전통 부제하느님에 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준다. 가시리 동동 맥이 닿아 있어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과 정곡 가시리 동동 얘네들이 보기에 나오면 같이 묶으면 돼. 이렇게 윗글의 화자와 처지가 비슷한 것은 정서가 비슷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니까. 밑으로 내려올게요. 주제의식. 이 작품을 지을 당시 작가 정철은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고 있었어요. 짱 박힌 거야. 엄청 모함받았지. 정철이라는 놈이 일은 안 하고 패거리 모아여가지고, 놀러다니기 좋아해. 이런 모함을 받았어. 근데 선조가, 정철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2년 뒤에 또 상소문이 올라와서, 아, 이렇게까지 하면은 제 내비두면 좀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에 짱박을 보내는 거지. 얘기했죠. 형이 금방 불러줄게. 조금만 기다려. 근데 안 불러주는겨? 그래서 3위 인곡을 쓰게 된 거지. 3위 인곡에서의 정철은 임금을 사랑하는 님의 자신을 하늘에서 님을 모시다가 인간 세상에 떨어진 선녀에 빗대어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어머, 세상에,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 이러한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적강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강모티프. 하늘에서 아 벌받아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작가 정철은 남성이지만 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죠.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과 그리움의 마음을 더욱 애절하게 드러내고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보편성을 획득했다. 수염난 벼슬하는 아주 50대 아저씨가, 임금님 보고 싶어요. 보다, 아, 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비련의 여주인공이 조금 더잘 먹힐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지. 밑에, 양반이 써서 양반 가사가 아니라 양반의 정서를 드러냈으니까 양반 가사고요. 서정 가사입니다. 가사의 특징이니까 밑줄 긋게요. 글자 수가 3개, 4개, 4개 반복되고,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어 있는 사음보 연속지. 서정적이고요. 화자가 여성이잖아요. 연모해요. 사랑합니다. 제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 주제는 항상 중요하죠.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옆에다가 그냥 한번 써볼까? 충신. 연주. 지사. 본사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더워도 돼. 네, 치워줘. 그래요? 아, 나 지금 순간 너무 매너 좋았어.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효소력 있게 전달합니다. 여성 화자 설정. 다양한 비유와 상징적 기법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필기 엄청 할 거예요. 송미인국과 더불어서 가사 문학의 백미. 백미는 짱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서사본사 결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에 만나는 가사들 전부 다 서사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아까 어디였었어요? 본사 요 부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을 계절마다 보내주거든? 왜 보내줬을까? 그 선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 라는 걸 찾는 게또 포인트다. 결사. 아무리 내가 이래도 내 마음을 님이 몰라줄 것 같다. 그냥 나확 죽어버릴 거야.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에 앉아서 꽃향기를 내 날개에 묻히고 그래서 님의 어깨에 얹어서 나예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밑에 됐고요. 다음 페이지. 평소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저기 어디야? 다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읽을 시간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자, 확인할게요. 어떤 식으로 확인할 거냐면, 밑에 현대어 풀이 보면서 해설 쓸거 쓰고, 위에 원문에서 한번더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일단, 자, 어떻게든 오늘 요거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딴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이 몸이 생겨날 때 님을 따라 생겼더니 어머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야?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 이런 하늘의 한평생 연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우리의 연분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만들어준 겁니다. 정말 님과 나는 천생연분이에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 당신입니다. 님 나의 존재의 이유지. 내가 태어난 이유 당신이에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은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이거 해석하실 때 학교에서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다시 없다.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이 어떻게 견줄 데가 없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게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세상 최고예요. 평생 원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여기까지 끊어. 여기까지 무슨 내용? 과거에 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면서 행복했었지. 그런데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왜 따로 어머 이별을 하고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끊어놓은 거 앞부분은 과거 사랑했고 행복했죠. 끊어놓은 거 뒷부분에는 현재 이별을 했죠. 무슨 일로 그리워하는가? 그리움 몇개 남아있진 않네요. 엊그제 님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는데 광한전이라고 하는 건 선녀들이 신선들이 사는 달 위에 있는 궁궐입니다. 진짜 궁궐에 있었던 건가? 엊그제님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그러면 이 광한전은 현실로 따지면 임금님 일보시는 한양 이야기 하는 거겠지. 원래 광한전에 있었던 여성이었었다? 이 시의 화자가 여성이었겠구나. 그 사이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지방 창평으로 유배왔단 이야기인 거죠? 하늘에 살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무슨 모티프? 적강 모티프. 올 적에 비스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라 진짜 3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님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연집은 화장품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고이 단장할꼬 예뻐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나 화장도 안할 거야.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 겹겹이 쌓여 있지. 짓는 것은 한숨이고 흐르는 것은 눈물이구나. 끊어놓고 됐고.
인생은 유한한데 근심 걱정은 끝이 없다.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꾸.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끝이 없다. 대조.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물이 천천히 흐를까? 빨리 흐를까? 빨리 흐르겠지. 시간이. 흐름이 빠릅니다. 시간. 오, 님과 헤어져 있었더니 시간 너무 빨리 흐른다. Fast. 발음 괜찮았죠?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가는 듯 다시 오니 더웠다, 추웠다, 다시 더웠다, 추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계절의 순환.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사실은 느낄 일이 많다고 하지만 이거는 결국엔 뭐겠어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됐을까? 당연히 시험엔 이렇게 해석본 안 나올 테니까 위에 나와 있는 원문 보러 가야지. 아까 썼던 얘기 또쓸 수도 있어요. 반복해서 쓰는 거니까.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 몸이 삼가질 때이몸 누구예요? 나. 님을 따라서 태어났으니 님 임금이지. 하지만 여기에서의 나는 하늘에서의 살고 있었던 선녀고 여기에서의 님은 그냥 대놓고 님. 님을 따라 생겼으니 님과 뿌리 깊은 인연 우리 천생연분이었어요. 한평생 연분을 하늘이 모르겠는가? 우리의 인연을 하늘이 알아 몰라? 당연히 알지. 알면서 물어봤네? 서리법. 나 하나 젊어 있고, 과거. 님 하나 날 괴시니,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가 전혀 없었다. 과거의 아름답던 시절이죠? 님과 이별하기 전 행복했던 과거. 나는 작가고 님은 선조 임금이었다라는 거 그냥 확인하면 되겠지. 혹시 내가 너무 빠르니? 네. 평생에 원하기를 평생 나의 소원은 한대 내자 한 곳에서 삽시다라고 했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 따로 두고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행복하게 함께 있었지만 현재는 님이 부재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고 아, 시간이 일단 흘렀고요. 나의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 사랑하던 시절에 현재는 이별한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이별했다고? 현실에서 모함받아서 탄핵받았다. 정철이 저거 쫓아내야 합니다.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라갔는데 광한전 뭐라 그랬어요? 달에 있는 누가 여기에서 임금이 계신 대궐 저는 밑에 해석본에다가 그냥 한양이라고만 써드렸었죠. 한양에 올라갔는데 어머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는가? 그럼 화살표 광한전에서 하계로 내려왔습니다. 광한전에 있었던 거, 과거. 하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적 화자의 처지가 변했습니다. 쫓겨난 거지. 무슨 모티프? 적강 모티프. 하늘에 있던 존재가 추락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면 적강 모티프. 하늘, 천상계에 있었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고 떨어지게 되면 적강 모티브 데스크 떨어질 때 역시 머리 먼저 떨어져야지 그래야 덜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까? 어찌하여 하계로 내려왔을까? 올 적에 곱게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일세에 님과 이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까? 물음표. 예뻐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지. 서리법. 연지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아, 맞아, 맞아. 화장하는 거지.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 겹겹이 쌓여 있어. 짓는 것은 한숨이요, 끊어.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됐고. 인생은 유한한데, 끝이 있는데, 끊어. 시름은 끝이 없다. 이게 왜 쓰다 말았지? 됐고, 되죠. 나 지금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면서 근심 걱정이 넘치고 있어요. 현재 처지.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어떻게? 시간 빨리 흐릅니다. 염량,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가는 듯 고쳐오니 더위와 서늘함, 계절의 순환.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뭐가 많아? 느낄 일. 아,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뭐 애절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됐고, 됐어. 왼쪽 잠깐 볼게요. 나와 님의 관계. 님은 임금 선조고, 나는 하늘에서 님을 모시다 지상으로 떨어진 선녀고, 적강이라고 하나 더 써놓읍시다. 화자의 현재 처지가 변했죠. 님을 따라 태어났고, 님을 궁궐에서 모셨고, 인간 세계로 떨어졌고, 세월만 흐르고 있지. 결국엔 임금님 사랑이요니까 유교의 총사상. 맨 뒤에 보면 나 이래서 안될것 같아 죽어서 나비가 돼서 다시 만날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겁니다. 불교의 윤회사상. 신선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도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스크.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더라. 밑에 나와 있는 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학습 문제. 여기 문제 푸는 것들은 일단 오늘은 설명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문제 풀 시간 조금 있다가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72쪽 확인하죠. 역시 해석본 먼저 볼 거다라고 확인해 놨으니까요. 쭉쭉쭉. 아, 신나. 동풍이 불어. 겨울에는 북풍. 남에는, 여름에는 남풍. 동풍은 언제 불어? 봄이란 얘기예요. 옆에 봄이라고 써놓을게요. 봄. 동풍이 살짝 불어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아 겨울에서 봄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구만.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역시 매화하면 뭐의 상징이에요? 눈을 이겨내는 지조, 절개의 상징이지. 가뜩이나 냉담, 추운데 암향. 은은한 향기는 웬일일까? 향기가 너무 좋다. 매화, 지조절개의 상징이 향기를 내뿜어내고 있어. 어떻게? 너이 냄새 맡고 죽어버려라 이거야? 복수심인가? 아니지. 시적 화자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 그것을 향기라고 하는 후각적 신상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황혼의 달이 따라와 백예마트에 비치니 잘라고 누웠어. 잘라고 누워있지. 그랬는데 창밖에 달이 비쳐서 이 달빛이 백예마트에 비춰주고 있는 거죠. 달은 지금 어떤 존재야?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존재지. 이 글이 쓰여질 당시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건 누구밖에 없어? 임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달은 임금이지. 달빛을 보면서 임금을 떠올린다고.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인가, 아니신가? 아, 달은 님을 떠올립니다. 달 자체가 임금,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임금을 떠올리게 하는, 임금을 떠올리는 매개체. 이런 말을 써도 됩니다.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에게 보내고 싶구나. 왜 매화야? 지조절개. 저는 아직 임금님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어머, 여기에서의 너는 누구예요? 매화죠. 매화 보고 너라고 했네? 사람 취급하고 있지. 의인법 쓰여 있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더 복습해 봅시다. 동풍이 살짝 불어서 본사 1인데 위에다 봄이라고 한번더 써. 봄. 동풍, 봄바람,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매화는 계절감을 지닌 소재이기도 했었지만 뭐라고? 지조, 절개를 지닌 소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갑니다. 가뜩이나 추운데, 현실은 부정적인데, 암향,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일까? 물음표. 후각적 심사. 암향, 지조 절개. 황혼의 달이 따라서 벽의 머리에 비추니, 여기에서의 달 누구라 그랬어요? 임금. 혹은 임금을 떠올리는 매개체. 느끼는 듯 반가워하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물음표 달 보면서 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창밖에 있는 이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왜? 매화하면 지조절개니까요. 내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지. 객관적 상황과 변함없는 충정 데스크요. 옆에 본사일 춘원인데 봄에 느끼는 원망스러운 마음. 봄에 원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나와야 돼? 여름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밑으로 내려가면 또 여름 얘기 나오나? 오케이. 해석. 됐어. 꽃이 지고 새 이파리가 나고요. 녹음이면 풀을 녹, 그늘 음. 나무 그늘이에요. 나무 그늘. 나무 그늘이 깔리고 있습니다. 아, 여름이란 얘기지. 그러면 여름. 나위, 커튼 안이 적막하고, 수막, 얘도 커튼 안이 비어 있습니다. 어머, 요 표현 너무 세련된 것 같아. 뭐, 공간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 지금 외로워요. 라고 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방 안에 아무도 없어. 방 안이 적막해. 커튼 안이 적막하지. 외로워. 이 얘기라고요. 부용. 연꽃이 새겨진 커튼을 걷어놓고 공작이 새겨져 있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공작이 새겨져 있는 병풍을 둘러냈더니 가뜩이나 근심 걱정은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길던가. 해가 너무 오래 떠 있어. 하루가 너무 길어. 님 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루해. 견디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원앙이 새겨져 있는 금, 비단을 베어서 했는데요. 그냥 원앙이 새겨져 있는 비단, 고급 비단이에요. 고급 비단을 잘라서 오색실, 다섯 개의 실, 그냥 고급 실이야. 고급 실을 풀어내어서. 금자, 우와, 도구도 금, 자야, 자. 자. 몇 센치, 몇 센치 재는 자.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어. 고급 도구지. 이러한 고급 도구를 써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어떻게 지어냈을까? 지극정성으로 지어냈겠지. 이 옷에는 화자의 정성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어머, 아무리 내가 했지만 내가 만들어도 솜씨가 참 좋네. 격식도 갖췄어. 공식적인 자리에 이옷 입고 들어갈 것 같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 산호수지게 위에 100옥으로 만든 함을 담아놓고 세상에 고급 포장이 한 거죠. 포장지도 고급이야.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 데를 바라봤더니, 아이코, 산이 가리고 있지. 구름이 가리고 있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즉,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님 사이에 산과 구름이 있지. 얘네들 때문에 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산, 구름은 누구야? 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 나 이렇게 유배가게 보내놓은 간신놈들. 정치적인 적입니다. 정.
적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간신놈들 많기도 많구나.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님에게 도착하면 함을 열어두고 어머 내 생각하면서 반가워하실까? 천리만리는 진짜 천리만리인가? 그렇지는 않을걸요. 시적화자와 님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소재겠지. 정서적 거리감. 이제 또 다시 위로 올라올까요? 색깔 바꿔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쓸까? 봄에서 여름이 됐다고. 이 그래, 알았죠. 여기 옆에다가 여름이라고 또 해놓읍시다. 자, 이제 생각해야 돼. 봄에 뭐 보내줬어? 매화 보내줬지. 여름에 뭐 보내줬어? 옷 지어서 보내줬지.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려있는데 비단 휘장, 커튼하니 적막하고 수막, 수놓은 비단 휘장하니 비어있다. 님이 없이 적막합니다. 이 적막함을 어떻게 표현을 했다? 공간 묘사를 통해서. 연꽃을 부용 새겨놓은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고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한데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긴가? 하루 24시간 너무 길어요. 왜 길어? 외로우니까. 혼자 지내려면 얼마나 외롭고 하루가 길겠어요? 워낙 고급 비단을 잘라놓고 고급 실을 풀어내어서 고급 도구로 님의 옷을 지어냈더니 이 옷에는 어떻게 나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겠지.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격식도 잘 갖췄구나. 은연중 자신의 재능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내가 그려도 참잘 그렸다. 자, 화, 잔, 찬. 이러한 말 하나 써줍시다.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하네. 산호수 지게 위에 고급 재료죠. 100억으로 만든 함, 고급 포장지에 담아두고, 고급 박스지, 택배 박스가 5억으로 만들었어. 아, 토마토 키운다고 모종 2개 샀는데 지금 일주일째 안 오고 있는데, 아씨, 언제 오는 거야? 아씨, 택배 오다가 다 익는 거 아니야?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계신대를 바라봤는데, 세상에, 산인지, 간신놈들, 구름인지, 간신놈들,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심리적 거리감,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간신놈들 때문에 배달하기도 쉽지 않겠구나. 님에게 이르거든, 함을 열어두고 나하고 반가워하실까? 궁금해하고. 데스크.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쳐놓은 건 서리법이야. 물음표 그냥 해놓으면 그냥 의문문이고. 옆에 또뭐 정리된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 얘는 됐고, 본사 1, 2 시상 전개 방식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매화를 보낼 거고요.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방이 적막해서 어떻게 님에게 옷을 보낼 겁니다. 옷을 보냅니다. 옷은 화자의 님에 대한 정성이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암향, 은은한 향기, 매화와 함께 변함없는 충정, 저는 계속 지조절기. 매화라는 것 자체가 지조절기. 옷을 보내주는데 엄청 고급 재료에 포장도 S급, 정성이 가득하다. 산과 구름은 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 요 놈들, 간신놈들이겠구나.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고 해놨는데 여성인 줄 어떻게 알아요?
화장하잖아요. 바느질 하잖아요. 홍상은 아직 안 나오는데, 붉은 치마인데, 요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 뒤에서 확인할 겁니다.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역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요 페이지는 패스. 174쪽. 이제 본사, 가을 나올 거죠. 현대어플이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하룻밤 서리. 아, 서리는 언제 생겨? 추울 때 생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겨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가을이에요. 가을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리가 내리니깐요. 하룻밤 서리김에 기운의 기러기 울면서 날아갈 때 기러기가 끼룩끼룩 하고 날아가고 있죠.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누각에 혼자 앉아서 혼자요. 당연히 외로움이겠지. 수정녘 발을 거드니 동산에 달이 오르고 북극에 별이 핀다. 뭐라 그랬어 아까?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거 전부 다 임금이라고 그랬죠. 님인가? 반가워했더니 눈물이 저절로 나타난다. 봄의 매화, 여름의 옷, 가을의 밝은 청광, 밝은 달빛. 7. 주연에서 봉황로 임금님 계시는 한양에 부치고자 보내고 싶다. 임금님 사는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춰주세요. 어둡지 않게. 심산, 깊은 산, 궁색한 골짜기,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달빛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어. 이 달빛을 잡아다가 임금님 계신 궁궐에 보낼 거예요. 임금님 계신 궁궐 누각 위에다가 올려놓고 온 세상을 비춰서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임금님의 은혜가 온 세상 사람들 다볼수 있게 해주세요. 방금 읽은 두 줄을 묶어서 좋은 정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선정을 기대합니다. 임금님 하실 수 있잖아요. 좋은 정치 하실 수 있다. 정치 하실 수 있다고요. 빛을 됐어. 위로 또 가서 이제 해석해 볼게요. 아저씨 쓰다 좀 기운이 빠졌나? 가을도 조금 짧아졌죠. 하룻밤 서리김에 가을이라고 그랬죠. 위에다가 또 씁시다. 가을. 기러기 울면서 지나갈 때, 기러기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 어떻게 지나갔어? 울면서 지나갔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일 울고 싶은 건 누구야? 나지. 화자의 외로운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을 요말 무시해. 그냥 감정이입이라고만 할게요. 위로 위태로운 누각인데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념을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비친다. 이거 뭐라 그랬어? 임금. 맞아, 임금님. 반가워해서 눈물이 저절로 난다. 당연히 그리움 때문에 그렇겠죠. 맑은 달빛을 쥐어내어 임금님 계신 봉황로에 슝 하고 택배 보내듯 보내고 싶습니다. 봉황로 한양.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을 다 비춰서 반짝반짝반짝반짝. 심산 깊은 산 궁색한 골짜기를 점낮같이 대낮처럼 맹그셔서 만드세요. 선정이 구석구석 미치기를 바랍니다. 점낮같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지금 진짜 별거 없죠? 아이! 색깔 바꿔서 썼어야 되는데 이런 멍청. 겨울 보러 갑시다. 미리 쓰자. 앞에다가 겨울.
천지가 닫히고 눈이 와서 그냥 폐쇄됐다고 세상. 백설이 한빛일지 온 세상이 눈이 덮였죠. 백설이 한빛이다. 그냥 눈이 많이 왔어요. 사람은 물론 나는 새, 날짐승도 그쳐진다. 누각이 있고요. 집이 있어요. 대문을 이렇게 열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 봤더니 앞에 산이 있고 온 세상이 눈으로 다 덮여 있어. 사람 지나가지도 않고 짐승도 하나도 안 지내. 세상이 진짜 이렇게 온 세상이 하얄 수 있다. 한양에 임금님 살고 있죠. 전라도 창평에 가 있거든. 그래서 굳이 왔다 우리나라시 이렇게 뚱뚱해졌냐. 굳이 따지면 한양은 요쯤에 있고 창평은 요쯤에 있어요. 여기가 추우면 당연히 위에 있는 한양은 여기보다는 더 춥겠지. 올라갈수록 추워질 겁니다. 소산강 남쪽 시적 화자의 현재 위치. 정확히는 전남 창평이고요. 저기 SSG 야구단의 창평이라는 애가 있거든. 김창평. 걔가 창평 이 도시 출신이야. 이렇게. 나 옛날에 여행 갔다가 걔네 아버지가 플랜카드 걸었더라고. 누구 아들 김창평 프로 야구단 입단 해가지고. 난내 아들이 야구 했었는데 프로에 입단하면 나라도 플랜카드 걸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뭐 종목 상관없이 프로 구단에 입단하면 내가 내돈 들여서 플랜카드 걸어줄게. 축하합니다. 소산강 남쪽에도 추위가 이러하는데. 옥루 높은 곳, 임금님 계신 곳, 한양은 말해봐야 무엇 하겠는가? 당연히 더 춥지. 여기는 확실히 서리법이. 양춘, 따뜻한 봄의 기운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자. 왜? 임금님, 님이시여. 춥죠? 봄의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춥지 말아요. 이거지. 정리하자. 봄에 매화 보내줬지. 여름에 옷 보내주고. 가을에 달빛 보내주고, 겨울에 봄에 따뜻한 기운 보내주고, 매화를 보내서 내 지조절개 지키고 있어요. 옷을 보내줌으로써 정성을 표현했고, 달빛을 보내주면서 선정을 베풀라 기대했고, 봄의 기운을 보내주면서 춥지 말아요. 님에 대한 염려, 배려, 걱정, 사랑, 이런 거 있지. 초가 처마에 비쳐 있는 해를 옥루 임금님 계신 한양에 올려보내고 싶다. 홍상이면 우리 앞에서 슬쩍 지나갔죠? 빨간색 저고리예요. 빨간색 저고리. 아, 시적 화자가 여성이구나.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해저물녘 대나무에 기대서니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생각, 누구 생각? 님 생각이겠지. 짧은 해가 금방 지고 긴 밤을 똑바로 앉아서 밤이 되면 더 외롭지 않을까? 푸른색 등을 걸어놓은 곁에 전공후라는 악기를 모아두고 꿈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턱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아, 이 표현도 너무 좋아. 원앙이 새겨져 있는 비단 이불이 차갑구나. 방이 있어요. 이불 깔아놨거든. 베개도 있고, 여기에 원앙이 새겨져 있어. 이 이불이 차가워. 왜 그럴까?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잔 적이 없다라는 거지. 혼자란 얘긴 거죠. 아,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아? 이불이 차갑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다. 이 밤은 언제 셀까? 밤이 너무 길어요. 괴로워요. 이 얘기. 위로 올라가서 또한번더 볼게요. 건곤, 하늘, 건, 땅, 곤, 천지, 온 세상이. 태색하여 백설이 한빛일지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온 세상 다 덮고 있다고.
사람은 타니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날새 날짐승도 그쳐 있다. 아무것도 대문 열어봤는데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소산강 남쪽, 전라도 창평도 추움이 이런데, 어우 추워. 옥루고쳐 옥으로 만든 누가 높은 곳은 더욱 말해봐야 못하겠니? 말할 필요도 없어. 거기는 여기보다 더 추워. 서리법. 추위로만 따지면 소상, 쇼상, 남반보다 임금님 계신 옥루고처 여기가 훨씬 더 추워.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을까? 님 걱정하고 있겠지. 양춘 따뜻한 봄의 기운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쪼이고 싶습니다. 양춘 춥지 말아요 그랬지. 변함없는 충정을 상징합니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님 계시는 한양에 올려보내고 싶다. 춥지 말아요. 홍상 붉은색 치마 다홍치마 그래서 여성이라는 걸알수 있었고 아까 시적 화자가 여성인 걸알수 있게 해주는 거뭐 있었어? 연지분 있어. 옷 만들 때 쓰는 도구들 있었지. 그거 전부 다 여성들이 쓰는 도구지.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서 여기 볼게요. 해질녘, 해질녘 대나무에 기대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대나무 있을 거고 대충 이런 느낌 아닐까? 오늘 그림 좀 되는데 치마 입어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죠 제가 이 시절 이렇게 치마가 짧지 않았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님 생각하고 있어요 훌쩍훌쩍 하고 있겠지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겨울 되면 해 짧아지잖아 푸른색 등을 걸어 놓은 곁에 푸른색 등이라는 것 자체가 외로운 이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공 후 악기를 옆에다가 놓아두고 꿈에서 난 님을 보려고 턱받치고 기대어 있어요. 악기를 놓아두려고 연주하려고 했는데 님 생각하다 보니까 연주할 생각도 까먹은 거지. 그만큼 간절히 그리워요. 원앙을 새겨놓은 이불이 차갑기도 차갑구나.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가? 나 너무 외로워요. 혼자 지내는 독수공방이 외로움을 형상화해줬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정리된 거 한번 보러 갈까요? 위에 나와 있는 업구, 어휘, 풀이는 다 해드렸고, 밑에 3, 4, 계절에 따라서 가을은 가을인지 어떻게 알아? 서리가 있죠. 높은 누각에 올라서 달과 별을 보면서 임금님 떠올리고 있습니다. 겨울은요, 겨울인지 어떻게 돼? 온 세상이 폐색했지. 백설이 내려있죠. 너무 추워요. 임금님의 걱정이, 건강이 걱정이 되지. 그래서 다시 가을에는 뭐? 맑은 빛. 청광 보내줬고, 겨울에는 뭘 보내줬어요? 따뜻한 봄, 양춘, 봄의 기운을 보내줬었지. 춥지 말라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정도의 느낌? 모르지,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옛날에 귀뚜라미 보일러 선전이었었거든. 그렇다고요. 기러기. 외로워요. 아까 기러기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어? 울면서 지나갔지. 사실 우는 건 누구야? 화자 나잖아. 내 대신 울어주고 있죠. 기러기, 감정, 이, 입 이렇게 써놓고 밑에 그냥 두줄 치워. 화자의 외로운 감정, 입 이렇게 써놓고. 달별, 하늘에 떠 있는 거 임금밖에 없고요.
맑은 달빛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온 세상 비춰주세요! 선정을 소망. 봉황이 새겨져 있는 누각은 궁궐 한양이었고요. 깊은 산, 궁색한 골짜기, 해잘안 비춰. 깊은 산 속, 험한 골짜기, 선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 임금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곳, 백성들 가난하게 사는 곳, 혹은 화자가 은거하고 있는 곳. 아, 임금이시여! 저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양춘, 따뜻한 봄, 감기 걸리지 말아요. 봄 보내줄 거라. 데스크. 이렇게 생각을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님이 나를 불러줄 것 같지가 않아. 그 쎄한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결승. 하루도 12대 끊어. 한 달도 30날.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꾸. 잠시라도 님 생각을 하지 말아서 근심 걱정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그리움이 사무쳐 있으니 임을 잊자라는 게 소용이 없구나. 편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둘 이름 대세요 하면 편자, 화타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 달라. 화타는 외과적 수술을 엄청 잘했어. 이렇게. 편자는 사람 얼굴만 봐도 얘가 어디가 아픈지 얼마 있다 아플 줄 알았대. 그래서 아예 아프기 전에 조치하는 애야. 아무튼 유명한 의사죠. 이러한 유명한 의사가 10명이 온다라고 해도 이 병, 어떤 병이에요? 상사병. 나의 상사병을 어찌하리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지. 편작은 누구 대표? 유명한 의사 대표. 대표를 뽑아서 비유합니다. 대유법.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야. 님의 탓이로 더 크, 용감한데? 대놓고 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 살아서 답이 없어. 내가 죽어야 돼.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될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된대요. 불교의 윤회사상. 나비가 돼서 어떡하려고요? 나비야, 나비. 오, 오늘 나비인데 범나비. 호랑나비란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아 있다가 꽃나무 가지에 앉을 거야. 꽃이 피어 있는데. 내 날개에 향기를 묻혀서 님의 옷에 올라가야지. 향기 묻은 날개, 후각적 심사. 님이야, 이 나비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으려 합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당신 알기에 모르기에 충성을 다할 거니까요. 그만큼 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보여주고 있다. 뭐그 정도겠죠. 위로 올라가죠. 확실히 환경오염이 심해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러면 또 꼰대 꼰대 막 이런 소리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학교의 담장에 덩굴에 장미 같은 거, 막 맨드라니 같은 거, 사루비아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진짜 그냥 벌이랑 나비랑 엄청 많았었거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에서 벌, 나비 볼 일이 없죠. 나비 봐도 맨날 치카나 나비, 뭐 배추인 나비 이런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건좀 속상해요. 하루도 12대, 12시간, 이때는 이제 12시간제였으니까 24시간, 한달 30일 내내 괴로워요. 외로워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혀서 시름의 정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하루 종일 한달 내내 시름에 잠겨져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생각나서 이 시름, 님의 그리워하는 것 때문에 생긴 외로움을 잊자라고 했는데, 그리움이 마음에 맺혀 있죠. 골수, 뼛속까지 사무쳐져 있어. 이 그리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편자기 10명이 온다고 해도 이 병을 어찌하리?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지. 물음표, 서리파. 뛰어난 의사의 대명사라고만 해놓으면 안 되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법? 대표를 뽑아서 비유합니다. 대유법. 아, 뇌병, 상사병. 이 님의 타시도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원망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거 2편 송미인곡에는 원망이 없어. 외로움의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 오히려 원망이 없어. 송미인곡 가면 내가 너무 나대었지 하면서 자책만 하거든.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가 될 거예요. 꽃나무 가지가지 가는 데마다 족족 앉아 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을 거예요. 님이야 나인 줄 몰라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합니다.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어머, 맞아. 이 시의 주제 연군 지정이었지? 연군 지정 무슨 뜻이야? 임금님 사랑하는 마음. 임금님 사랑해요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잠깐 올까요? 어휘 없고풀이 다 했고요. 범나비의 의미 빨간색으로 밑줄. 화자의 분신이다. 화자의 분신.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겠어요. 마지막 부분, 결사 부분 임금지정. 연군 임금지정은 뭐야? 연군지정.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으로 탄식을 하죠. 옆에다가 엔드 원망 하나 더 써봅시다. 님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한을 승화시켜 범나비가 되어서 영원히 님을 따를 겁니다. 결국엔 일편단식. 이런 것들. 밑에 나와 있는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의 비교인데요. 이거는 송미인곡이 같이 나오지 않는 한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읽어 놓으실 필요는 있다. 됐고, 다음 페이지 역시 문제가 나오고 있죠. 뒤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의 구성,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빈칸 채우면 그거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저기 문제 풀면 확인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얘기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 이 시는 뭐라고? 맞아, 맞아, 맞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혹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아, 선생님, 이거 추보식 구성이에요? 정답. 추보식 구성.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 동풍, 봄바람, 매화,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서리, 겨울에는 백설. 봄에 매화 보내주고요, 여름에 옷 보내주고, 가을에 달빛 보내주고, 겨울에 봄 햇빛 보내주죠. 매화는 변함없는 충전, 옷은 정성, 청광은 온 세상 비춰주세요. 임금의 선정 희망, 선정 좋은 정치. 봄 보내줍니다. 아, 춥지 말아요. 화자의 염려.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여성 화자를 드러내어서 화자를 여성으로 님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여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사계절에 따라 전개하면서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도 당신 사랑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표현 기법, 엄청 표현법 많았죠. 서리법, 대유법, 직유법, 엄청 많이 있었고. 당신 눈빛 너무 지금 살벌한 거 아니야? 나좀 다정하게 쳐다봐 주면 안 돼?
이 작품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전통. 사음보예요. 가사는 사음보야.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고향에 응가하며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써볼까요? 충, 어디가 있을까? 충성스러운 신하의 사랑해요, 임금님 하는 노래. 충신 연주지사. 6컷만요? 맞죠? 충신 연주지사. 이말 그냥 외워. 3음보, 4음보 됐고요. 충신연주지사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따우의 노래가 아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얘기 엄청 많더라.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일단 정치.